내일부터는 하늘 표정이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는 15도 내외로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25도 내외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큰 일교차와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비가 그치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에도 쌀쌀해져 가을에 성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이 부쩍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나들이 활동 충분히 즐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